자, 막내 팀이 2분 조금 안 되는 시간에 7개를 맞췄고 또 형들이 배려를 해줘야죠, 또. 3분 30초에 5개밖에 못 와, 역시 막내 팀 막. 미끄럼 소리야. 진짜 못한 것 같아. 막내 연차. 그래서 뭐 세 명 굳이 다 하실 필요는 없고 세 명 중에 형이 딱 한 명이 대표로 벌칙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. 그럼 이제 과학적으로 입증된 게임을 통해서 저희 세 명 맞아요.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. 과학적으로 네 갑니다. 자 영문 읽어주세요. 돌려 아니면 나오는 거 보고 쓰세요. 돌려주세요. 나오는 거 보고 가위바위보 해. 오 애교. 자. 안 내어진 거가 갈보. 안 내어진 거가 갈보. 아! 네, 어차피 진짜요? 하게 될 거. 어차피 운명이었어요. 그러니까, 우리 정해주자. 그래, 내 멘트를 정할까? 애교 버전. 아니, 우리 상황극 그러니까, 상황극 하자. 아 지금 몇 시야? 영화 딴 거 시작 다 시작했는데 왜 아직도 안? 선우야. 내가 많이 늦었지 미안해. 자 커트 다시 할게요. 잠깐만. 다시 12 take 2 action. 아니 지금 영화 5분 늦는 것도 1시간 반 늦는 게 말이 되나 이게 왜 안. 선우야 미안해 내가 많이 늦었지. 미안해 내가 많이 늦었지. 네 어쨌든 이렇게 해서 게임이 끝인가요? 이 게임은? 다음 게임은 거짓말 탐지기 리뷰입니다. 나 이거 진짜 무서운데. 진짜 너무 싫어요. 많이 봤죠. 상대 팀이 질문을 던지면 진실한 답을 하면 되는 건데요. 네. 한 사람당 상대 팀에게 질문을 2개씩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. 네 알겠습니다. 자 그럼 두 번째 게임 시작하겠습니다. 네 두 번째 게임 거짓말 탐지기죠. 네. 네. 어떻게 하면 이기는 거죠? 그렇죠. 가장 진실만 말한 팀이 이깁니다. 네. 그냥 이제 띵동 많이 나오면 이긴 거예요. 그쵸. 근데 이제 전기가 통했는데도 이것도 안 돼요. 그냥 태어난 척. 이렇게 그럼 인정. 이렇게 그럼 인정. 이렇게 되면은 인정. 진실로 네. 해주는 거죠. 조금 더 흠칫하면 안 돼요. 그런데 네. 버텼으면은 아, 진실로 인정. 자, 도보이즈의 진실 혹은 거짓. 네. 시작해 보겠습니다. 네, 첫 번째 주자는 누가 할까요? 형들부터 가봅시다. 저부터 가겠습니다. 나는 영훈이 형보다 잘생겼다. 오. 아니요. 아니요? 아니요 네. 했어 지금? 아니야. 영훈이 형보다 나 못생겼다. 너무 잘생겼어. 자, 웃음의 의미는 뭘까요? 아니 그런 거 하면 거짓! 진실 혹은 그... 아 손가락 띄워주셔서 나 분배 봤어요. 이게 저는 여기는 감 있었거든요. 네. 근데 이게 전기가 어디까지 이렇게 되더라고요. 네 오케이 일단 차이가 더 잘생겼다는 걸로 네. 거짓 하나 나왔습니다. 자, 그럼 다음 질문. 자 지금 생각났어요. 네. 자 나는 제이콥 형보다 농구를 더 잘한다. 아니요. 겸손한. 근데 이게 겸손한데 자꾸 거짓말 나오니까. 네. 자 그렇게 해서 진실 혹은 거짓. 제이콥보다 농구는 못하지만 영훈이 형보다 얼굴은 내놨다. 그 다음 제이콥. 그 다음 주자 누구? 질문 생각난 사람. 내 상대가 제이콥이야. 아! 알았어 생각났어요. 지금 나는 5cm 촬영을 해서 너무 설레고 신난다. 와 이거 틀리면 와 이거 긴장감 틀리면 실망. 누구세요? 근데 차라리 대답을 아니라고 하고 딱 거짓말 나오면 돼. 맞습니다. 신난다? 신난다 너무 행복하다. 설레고 신난다. 자 행복합니다. 자 거짓말 나오면 안 설레고 안 신나는 거죠. 네, 네. 그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. 네. 자 거짓말 되면은 설마 자, 거짓말 나오겠어. 네. 저 문을 통해서 나가 주신 겁니다. 입니다.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작가님 죄송합니다. 게다가 참지도 못했어. 죄송합니다 작가님. 자, 너무 오케이. 네. 지금까지 뭐 진실 하나도 아 진실 하나 나왔다. 네, 진실 딱 하나 나왔죠. 아니요 저 행복해요. 아니야 아니야 그. 형 뒷말은 나오면 안 돼. 형 이제 큰일 났다. 자 그러면은 마지막 질문이죠 제이콥 형한테.